목사님, 어떤 분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. 네. 주님, 신앙생활은 오래가 되었는데 이영희님께서 기도가 안 나와요. 기도 부탁드립니다. 라고 올려주셨어요. 목사님,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?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것도 기도니까 맞아요. 예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. 아멘.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. 라고 아멘.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꼭 응답되실 것 맞아요. 같아요. 네. 그런데 사실은 성도님들만 기도가 막히지 않고요. 목회자들도, 맞습니다. 에이, 목사님들도 저도요.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. 그럼요.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기도가 막힐 때 저는 이렇게 해결했거든요.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.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, 주님, 기도하기 원합니다. 기도하기 원합니다. 기도하면 왜안 들어주시겠어요? 당연히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어서 회개를 지켜주시더라고요. 저는 회개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회개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또 감사가 이렇게 또 회복이 엄청 돼요. 그죠?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. 맞아요. 찬양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찬양 예, 좋습니다. 찬양하세요라는 찬양 알아요? 찬양하세요.